네,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되고 있죠. 그중 하나가 또 부동산 쪽 정책이기도 한데요. 매수세 위축으로 쌓여가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우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런 쪽으로 좀 우세한 것 같은데요. 재건축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죠. 준공 30년 단지 안전진단 면제를 비롯해서 각종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변화의 바람을 타고 투자 모멘텀을 갖춘 종목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슈, 투자 포인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선 전부터 이 건설주에 대해서는 꽤 얘기를 많이 했었고 뭐 여당, 야당 어떠한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이 건설주 자체에는 좀 호재거리다 이런 얘기를 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또 당선인이 나왔으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공약에 굉장히 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차피 건설주에 대한 얘기는 다른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동산 얘기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많이 잡아먹지는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주 그러니까 대형 건설주는 현대건설하고 GS건설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차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이건 정비사업이거든요. 근데 전체 매출의 50%가 지금 현재 GS건설과 현대건설이 정비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2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주택사 한번 보실 거면 GS건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아파트 브랜드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자해가 아니라 다른 회사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왜 GS건설 하면은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자해가 제일 좋아요. 1위죠. 예. 네, 1위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가장 선호한 브랜드가 자해이기 때문에 이 GS건설은 재건축이라든지 하게 되면은 따로는 당상이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볼 수밖에 없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이 GS건설이 재건축을 따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고급 내장재를 누가 거의 또 점령을 하고 있냐면은 LX하우시스. 이쪽에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또 LX하우시스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은 또 어떤 매력이 있냐면은 일단 주택사업 비중, 조금 전에 정비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거 외에도 원전, 지금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도 지금 강세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전을 수주를 받게 되면 원전 관련주만 강세인데 원전을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설계한 다음에 이거를 시공을 들어간 업체가 누가 하고 있냐면은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그 대우건설이 가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또 오래된 얘기인데 2010년인가요? 그때 당시에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현대건설이 시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원전 쪽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은 아마 해외적 매출과 국내 주택사업 매출이 같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탑2를 현대건설, GS건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러면서 부동산 얘기 조금 하자면은 아마 이번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일단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단은 지난 정권 같은 경우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것에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예. 근데 이번 정권은 잘 아시피 정비사업,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쨌든 30년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은 30년이 넘어가는 아파트와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일기 신도시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분당, 일산, 평천, 3번 중동 이런 데가 일기 신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과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하는 그 전세 끼고 매매를 하는 갭 투자도 많이 벌어져서 아마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거와 투자를 같이 생각해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개발하고 재건축 쪽으로 이 그 돈이 몰리게 되면서 이 재개발 재건축과 연관성이 없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하향 평준화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향 평준화 되는 시점을 노려서 이 재개발 재건축과 상관없는 기존에 관심이 있었던 아파트 쪽으로 공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투자까지 생각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구를 같이 노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지난 정권 같은 게 신도시를 보게 되면은 GTX가 경기 북부에서 경기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광교 신도시라든지 동탄 신도시 쪽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 지하화. 이 고속도로 지하화의 끝자락이 어디냐면은 동탄 이시동시 바로 위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동쪽 같은 경우는 하남의 신도시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서쪽 같은 경우는 이미 김포라든지 그리고 일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김포라든지 김포에도 신도시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많을 것이고 그러면 일산 쪽으로 해서 고향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30년이 넘어가고 용적률이 높은 퍼센티지가 높은 아파트 쪽으로 공약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제가 뜬금없이 이게 부동산 얘기를 좀 하는 게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건 다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시긴 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주식 하신 분도 분명히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재건축 같은 경우도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그리고 재건축 정밀진단 기준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동안은 재건축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환수 예. 초과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런 부분 좀 완화가 되게 되면은 재건축 했을 때 결국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네. 교체가 된다고 하면 뭐 재건축 재개발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야 하고 네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결국 대형 건설주들을 좀 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지금 꼽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두에 미리 예.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동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LTV를 7%로 그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아파트가 10억이라, 그러니까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라 예를 들게요. 그러면, LTV 70%까지 열어준다 치고, 70% 대출 받게 되면 7억입니다. 예. 그러면, 싸게 받는다고 해도 금리가 4.5%라 치고,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으로 갚게 되면은, 한 달에 상환 금액이 350만 원이요. 이거 웬만한 직장인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예전 리만 때처럼 아파트까지 진짜 급격하게 하향 조정이 되지 않는 이상 또 대출 규제를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집 사기가 정말 쉽지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정권이든 이번 정권이든 참 진퇴양난에 빠졌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좀 힘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안 좋은 얘기만 드렸다 가지고요.